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와 봤습니다. 자,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가 이 중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리셋했는데요. 이유는 역시 중국 정부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웹세미나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녀가 했던 말입니다. 중국의 거대 기업들이요, 이 세계 각지로 진출을 해야 하는데 어떤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 즉 국가적인 안보 규제 때문에 이를 저지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이 주식들은 have come down, 하락해 왔고요. 그리고 remain down,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아크인베스트먼트는 포트폴리오에서 이 중국 기업들의 비중을 줄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서학개미들도 이 같은 투자 동향을 좀 따라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네, 첫 번째 이야기 오랜만에 캐시 우드의 네. 이야기를 좀 체크해봐야 되겠는데 고모님 얼마 전에 알리바바 같은 거 좀 괜찮지 않다, 괜찮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캐시 우드는 중국 관련, IT 관련 종목들을 좀 빼고 있네요. 빼고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네. 뭐 아크인베스트먼트 ETF에서 중국 비중이 워낙 8%였습니다. 그게 지금 1%로 줄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캐시 우드 언니가 굉장히 요새 머리를 조금 옛날처럼 크게 안 쓰시고 이렇게 잔잔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크 핀텍 ETF에서는요 중국 비중 18%로 약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쪽에서? 예 핀테크 쪽은 늘리고 근데 뭐 워낙 이제 징동 뭐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에 여기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술주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규제가 많이 가지만. 이 중국이 끌고 있는 많은 데이터를 통한 핀테크는 지금 성장하는 것들을 분명히 캐시 우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캐시 우드는요, ETF 할 때 진짜로 자기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보지 못한 기술을 갖지 않는 한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이제 전체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내리겠지만 아직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핀테크 계열의 중국 기업들에게는 캐시 우드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 기술주들을 조금 정리를 했지만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는 뭐 핀테크 쪽에 오히려 비중을 늘리면서 그렇습니다. 뭐 이 포지션을 맞추고 있는 네.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중국 기업들에 관련된 투자 캐시 우드의 이야기 확인해 봤고요. 다음 셀럽은 또 누굴지 강미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다음 셀럽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 대한 주식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는 JP모건의 애널리스트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애플이 반도체 부족 사태를 겪었고요. 또 COVID-19, 코로나19의 발발도 있었지만 다른 스마트폰 경쟁사들보다 managing better, 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애플 12에 대한 추정치가 상승할 수가 있고 또 9월에 출시될 그 애플 아이폰 13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더 전망이 좋다고 하는데 자, 이 애플에 대한 주가 전망 역시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실게요. 네, 다음은 애플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모님께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더 셀렉하고 계시지만 네, 애플의 최근에 신고가 행진을 다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이. 그 신고가 행진의 일부는 자기네들이 비트코인 뭐 25억 달러 샀다고 그런 거에 기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네, 애플 아이폰 13, 13이 이제 나오는 부분들의 사전 마케팅적인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이 어떤 그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가 체인 공급망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들은 뭐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들인데 거기엔 TSMC라는 거대 이 뭐 반도체 이 납품업체가 있는 거죠. 차세대 지금 아이폰 9천만 대로 해서 한 20% 정도 초도 물량을 지금 늘린 상태고요. 2천만 대를 왜 늘렸냐? 화해의 공백을 자기네들이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월 달에 이제 아이폰 13이 나오지만
굉장히 폼팩터가 바뀌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신형 맥북 프로 나올 거고요.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아이패드 미니가 또 나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또 교체되는 애플 워치까지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9월 달에 이 뭐 런칭 행사는 애플의 그냥 뭐 진짜로 진격의 뭐 나팔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연출하고 자기네들이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애플의 진짜 이번에 9월에 또 아이폰 13이 나올 수 있을지 이것도 기대가 되는데 제가 아이폰 12를 얼마 전에 바꿨는데 네. 벌써 신제품이 나오네요. 네. 네, 다음 또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마지막 셀럽은 델타 항공의 CEO입니다.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항공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의 CNBC 인터뷰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자, 변종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We haven't seen any impact, 어떠한 영향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 여행 수요 그리고 예약에는 슬로우다운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실적 발표도 있었죠. 지난 새벽에 1년 반 만에 흑자 전환한 이 델타 항공이었는데 관련한 내용은 역시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 델타항공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일단은 네. 뭐 연방 보조금을 뭐 두둑히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15억 달러를 네. 받았으니까 뭐 지금 7,500억 지금 뭐 흑자가 났다 그러지만 뭐 이거 빼면은 7,800억 적자죠. 네, 주당 순이익은 손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델타항공에 이제 사실 이 인터뷰 할 때 뭐를 발표를 했냐면요. 요 앞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보잉 737을 29대를 추가 구매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뭐 이 영업 적자로 이렇게 작년만 해도 뭐 한 125억 달러 정도 났을걸요. 근데 이거 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추가 질문에서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지금 에어버스도 지금 뭐 한 7대 정도 더 한다. 아니 근데 여행 수요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제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하루 고객이 미국 국내에서는 200만 명을 넘었답니다. 넘고 출장의 목적으로 비행기 타시는 분들이 지금 한 40%까지 이제 늘었다는 것들이 뭐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 2022년은 가야 여기는 뭐 흑자 전환을 좀 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지금 뭐 델타 항공이야 자기 자회사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델타 바이러스라고요. 네. 그래서 델타 변이. 네, 델타. 예. 예. 그것이 이제 지나가야지만. 생각도 못했네요, 저는. 예, 네. 이 뭐 지금 변이가 또 이제 람다 뭐 다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16개가 지금 발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빠르게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항공업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국내선들은 지금 어느 나라든지 잘 되고 있습니다. 국제선은 그쵸.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 있는데 역시 이런 항공사의 주요 수입원은 국제선이기 때문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CEO의 말 중에 하나 이제 귀에 남는 게 뭐냐면 앞으로 합리적 가격의 항공권으로 여러분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딱 이런 얘기를 하고면서 끝내요. 합리적 가격. 그러면 이거 세일이 좀 크게 나올 것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 국제선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해야 항공사들의 뭐 수익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그때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왓츠업 그리고 셀러먼 마리지까지 최영우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문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